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에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 같은 왕을 세워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 신명기 16장 13절 이하로부터 18장에 이르는 말씀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법 중에서 리더와 지도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리더와 지도자, 그들이 관계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공동체입니다. 한 개인에게도 물론 관계가 될 수 있지만 리더가 관계하는 곳은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그냥 세상적인 공동체이거나 동물이나 생물의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특징이 뭐라고요? 자꾸 공부하면 여러분이 졸린다, 그죠? 예,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뭐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그 의의 뜻은 뭐냐면 소유격이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에는 형편없어. 우리가 항상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은 네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오. 지난주 봉헌성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은 네가 죄를 짓지 아니한 게 아니오. 아 그럼 왜 사랑을 해요? 그죠? 하나님의 소유가 될 만한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다 은혜를 베푸시죠.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냥 무조건 베풀어 가지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귀한 줄 몰라. 그래서 약속을 새끼 손가락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은혜를 줄 테니까 너희는 이제 가서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말아라. 그 약속을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는 뭐가 있다고요? 아, 의인은 내가 얘기했잖아요. 약속이 있다고 이제. 그죠?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는 약속. 이것을 예, 고상한 표현으로 언약이라고 얘기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언약식. 예, 결혼식도 일종의 언약식이죠. 예, 서로 완전하지 않지만 그러나 서로 사랑의 약속 안에 산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언약이. 신명기는 이 언약의 정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언약을 어떻게 지키냐? 개개인이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지켜요? 공동체적으로 지켜야 해요. 그렇죠? 예, 공동체가 지키는 데 있어서는 누가 필요하냐면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아, 이 리더라는 말은 세속 공동체나 국가에서 얘기하듯이 똑똑하니까 뽑아가지고 다스리고 군림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 그게 리더가 아니죠. 예,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그 공동체에서 리더라는 것은 훨씬 더 겸손한 역할이죠. 그들의 역할은 단 하나입니다. 뭐를 지켜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그 백성들 사이에서 지켜내면 그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을 수 있어. 그러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부모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교회 다니면서 그들이 가방끈 또 사회적인 지위, 가지고 있는 돈이나 부동산으로 그들은 평가받지 않았습니다. 교회 가서는 철야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돋보기로 줄치고 암송하고 또 그 말씀의 상황과 그들이 살았던 시대 상황 너무 다르지만 꼭 그렇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읽다 보면 자기가 다윗이 되고 자기가 룻이 되고 또 자기가 푸른 처장에 있는 시편의 시인이 되고 나라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자식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그 어머님의 무릎 위에서 듣던 성경,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를 동일시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한결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게 됐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에게서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신명기 16장에서 18장 사이에 얘기하고 있는 리더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리더는 모범적으로 네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판관이죠. 우리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했던 재판관. 그 재판관은 언약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언약을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집행하고 이러네요. 그래서 그는 오로지 공의만을 생각하는 거죠. 16장 20절 우리가 암송한 말씀처럼 공의만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 공의의 바른 기준만을 생각하는 재판관. 백성들의, 사람들의 상황을 생각하면요, 공의가 굽어요. 공의가 굽어. 공의가 굽으면, 하나님의 정의가 굽으면 어떻게 해요? 용서할 방법도 없어. 그죠? 어디서부터 꼬였는지를 모르잖아요. 집을 짓는데 어디선가 기울어져 있어요. 피사의 사탑처럼. 그러면 그걸 바로잡아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기울었는지를 몰라. 그러면 무너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올라가다가 2층 어디에선가 굽었다. 그럼 그 위에 잘라내고 다시 올리면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그게 어디로 굽었는지를 모른다면 그 집은 전체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집행하고 공의를 세우는 사람은 타협의 여지가 있어서는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재판관은 하나님의 언약을 집행하는 존재이고 그 다음에는 왕이죠.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왕인데 왕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공동체 안에서 수호해내는 존재예요. 지켜야 돼. 하나님의 언약이 떠나지 않게 해야 되는 울타리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하나님의 언약을 몸소 자기 안에서 드러내는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언약의 관계 속에 머물러 있는지. 마지막으로는 선지자죠.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선지자는 이제 깨닫게 해주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내는 과정을, 그 미래를 보여주고 또 말씀해주는 역할을 하겠죠. 예, 이와 같은 리더의 역할이 이 약속의 땅을 지켜내는데 그들에게는 꼭 필요하다. 오늘 근데 그럼 우린 리더냐? 백성이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 리더의 역할을 오늘 세상 속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에게 부여하고 있어요. 택하신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 세상 속에서 집행하고 또 지켜내고 모델이 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는 역할을 이 세상 속에서 맡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만들어 가는 거다. 그런 거예요. 예, 이것은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군림하기 때문에 지도자가 아니라 이 세상의 공동체를 지켜내는 사람으로서의 지도자와 리더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바로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엄마라면 그 엄마는 소뚜껑 운전사가 아니라 뭐예요? 지도자예요. 지도자. 왕같은 제사장, 또 말씀의 선포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를 지켜내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직장에서 우리의 형제들이 직장에 나가 있으면 하루에 네 번 혼나는 수레바퀴 속의 직원이 아니고 예, 그 공동체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세상 속에서의 천덕꾸러기가 아니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시 돌려놓을 리더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밤에 등불이 켜있다. 그 등불은 따라지예요, 리더예요. 성경은 리더라고 말하는 거예요. 암흑천지에 등불 하나 켜있지만 그 등불이 리더다. 아홉 명이 타락하고 음란하고 부정하는데 한 명이 정직하고 진실되게 서 있다. 누가 리더냐? 그 사람이 리더인 거예요. 성경적인 기준에 따르면.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 그 언약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동체의 운명을 바꿔놓는다. 특별히 신앙 공동체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공동체는 어떤 운명을 가지고 있느냐면 성경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봐도 그래요. 이스라엘을 봐도 가만히 있을 데가 없어요. 항상 하향 곡선을 그리거나 아니면 상승 곡선을 그리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특성도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향해 가거나 아니면 죄와 함께하는 사망으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의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공동체도 그저 그냥 가만히 있을 리는 없습니다. 성장하거나 쇠퇴하거나, 그렇죠? 상향 곡선을 걷거나 하향 곡선을 긋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그 언약을 지켜내야 하는 그 중보자, 리더의 역할이 있고 일을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책임을 물으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정에 예를 들어서 다섯 명이 식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나머지 넷이 믿음이 없고 안 따라준다고 늘 불평을 해야 되느냐? 그럼 이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사람을 보고 그 가정을 구원하시거든요. 그죠? 바닷가의 배들은 등대를 보고 들어오지 암흑을 보고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역할을 잘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역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 한 사람이 잘못하면 공동체는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렸어요. 하향 곡선이냐 상향 곡선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리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려있었다는 거예요. 아론은 호렙산 앞에서 모세가 산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만나러 들어갔을 때 아론은 백성들이 해이해지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방탕한 것을 보았어요. 그들은 모세의 아론의 간을 본 거야. 모세는 없어. 근데 언제 올 줄 몰라. 언제 올 줄 몰라도 곧 오겠지, 그죠? 근데 벌써 죄의 마음이 부패하니까 그 사람들은 언제 올 줄 모른다고 생각해버려요. 그러면서 누구를? 아론을 설득하는 거예요.
아론을 설득해서 아론이 자기 편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아론에게 힘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힘이 있었습니다. 아론이 초기에 그들을 제어할 수 있었고 만류할 수 있었고 책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몰랐어요. 아론이 말도 잘하고 모세하고 항상 같이 있었는데 실제로 모세만한 포스가 있는지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여러분도 몰라요, 그죠? 예배 잘 다니고 교회 기도하고 그리고 뭐 직분 가지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위기가 왔을 때 얼마나 결단력이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마귀든지 뭐든지 간을 한번 보는 거야. 안 믿는 사람이든지, 그죠? 예, 뭐 이거 한번 눈 감고 넘어가 볼까? 그러니까 너무 쉽게 넘어가.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네. 그 다음부터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이 그때까지는 모세하고 같이 묻어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같이 무서워했어. 모세와 같은 권위로 아론을 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떨어져 나갔어. 산에 하나님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아론에게 간을 보는 거예요. 에이, 애굽으로 우리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모세 같았으면 표정이 안 변했을 거예요. 뭐라고? Pardon me. 아, 아니요, 그냥 해본 소리예요. 애굽에서 왔다고요. 그리고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아론은 벌써 그렇게 얘기하니까 두려운 표정이 짓고, 어떻게? 요거 봐라. 해볼 만하네. 그러면서 이제 막 쏟아붓는 거예요. 골든 타임을 놓쳤죠? 거기에서 너희들이 지금 모세가 없다고 아무 소리나 하는 거야? 나를 뭘로 보는 거야? 하나님이 보낼 때 나하고 모세하고 짝지어준 거 몰라? 나는 모세의 형이야. 가만히 있어. 그랬으면 첨부다. 형만한 아우가 없다고. 그랬더니 아론도 장난이 아닐세. 그리고 넘어갔을 텐데 아론이 거기서 약한 모습을 보이니까 백성들이 아론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결국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의 광야에서의 운명이 달라지는, 피할 수 있었던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리더의 역할, 기준을 가진 사람의 역할입니다. 리더는 대통령이나 아니면 어떤 기독교 교단의 총회장이나 아니면 대표 장로님이나가 리더가 아니에요. 성경의 리더는 그게 아니에요. 기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의 법칙, 진실하게 깨어있는 하나님의 10명의 사람. 하나님은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신다. 한 문화와 그리고 한 달란트를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물으신다. 거저로 초대받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예복을 입었는지를 확인하신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공동체를 구원하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악하다고 탓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까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수도꼭지 하나 제대로 터지면요, 그 마을 전체가 다 살아요, 여러분. 그렇지요? 예. 의사 한 명이 있으면요,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의사가 왔다 그러니까 얼마나 멀리서 걸어와요? 하루 걸어와요. 하루 걸어와. 점심시간인데 집에를 안 가. 갈 데가 없어. 왜냐면 하루 걸어서 왔거든. 그러니까 의사 만나고 가는 거예요. 제대로 된 의사 하나 있으면요, 10km 하루 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의료시설이 안 돼 있다가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의사가 있느냐를 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있을 때 그들은 계속 상승곡선을 그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있을 때 계속 상승곡선을 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가 세워지고 한인사회 또 우리가 속했던 사회는 계속 하얀 곡선을 그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향곡선을 그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상향곡선을 긋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제가 시골에 있을 때 농촌 목회를 할 때
다른 지역에 계시던 장로님 가정이 이사를 오셨어요. 자기 과수원이 하다가 계속 비가 많이 오고 물이 나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남에게 주고 농갓빚을 갚기 위해서 소작농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 왔는데 아주 그 형편없는 집을 하나 받아가지고 소작농을 하러 오셨는데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그 장로님들 새벽 4시면 교회 와서 새벽 기도하고 정말 새벽같이 논에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하고 그분을 소작농으로 부른 사람은 땡 잡은 거죠.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그리고 농사에 밝아요. 주변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비록 그가 소작을 하러 오기는 했지만 그리고 교회가 복을 받았어요. 말씀의 기준이 분명하고 신앙적인 모범이 분명하고 그 아들들이 아들 둘이 다 믿음 위에 바로 서 있고 교회에서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교회가 복을 받고 또 제가 복을 받았어요. 20대의 나이에 이제 농촌에서 단독 목회하고 있는 저에게 그 장로님과 권사님의 존재는 아주 태산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늘 저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란 그런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예와 아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정예부대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그들이 떠났을 때 그리고 원망과 불순종이 다시 그들을 찾아오기 시작했을 때 그 공동체는요 저주받은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멸망하는 공동체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신명기는 바로 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야기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광야냐 약속의 땅이냐를 판단하는 것은 세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조건은 네 가지. 첫 번째는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 예. 오늘 그 왕의 모습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지 우리가 자격에 맞춰서 선발됐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내가 출마를 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천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고 타천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자기 운명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정도 살아야 될 운명인데 그런 게 우리에게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용도에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 파푸아 뉴기니의 성경 번역 선교사로 가서 근 20년을 있는 선교사님 제가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성경 번역 미전도 종족에게 성경 번역을 하는 것은 요즘 트렌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터넷이 모두 다 보급이 돼서 뭐 어디 섬 구석에도 인터넷이 다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언어라는 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 시간에 차라리 영어를 가르치는 게 빨라요. 그래서 성경 번역 선교의 전략이 수정됐어요. 예, 그전까지 성경 번역했던 게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미전도 종족 언어를 찾아서 성경 번역하는 것은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해요. 그 시간에 차라리 그들을 공동 언어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훨씬 빠르죠. 근데 그들은 아직도 미련하게 20년째 그곳에서 몇백 명이 남은 언어를 가지고 계속 번역하고 있어요. 짐 엘리어트에게 미국의 언론이 했던 것처럼 What a waste. 그게 무슨 낭비인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선택권은 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련한 것 아닐까? 효율성이 있나? 그러나 그건 우리가 판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아는 진실은 또 뭔 줄 아세요? 선진국일수록 미련한 짓을 많이 해드리는 거예요. 예? 꼼꼼하고 제대로 하는 거 보면요, 이 후진국에서 빨리빨리 하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미련한 짓이에요.
뭐하러 이걸 그렇게 꼼꼼하게 하냐고. 예? 저 구석에 저거를 왜 그렇게 돈을 들여서 꼼꼼하고 깨끗하게 바르느냐고. 예, 후진국에 가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네요. 겉에 호대만 해놓고 밖에는 다 깨졌어요. 그리고 다 지저분하고 다 헐값으로 다 해놨어요. 여러분, 그게 지어놓은 것 같지만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생명도 그렇게 다뤄요. 대충대충 적당적당하게. 예.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맡은 보지도 않고 당장 표도 안 나는 그 작은 일을 끝까지 철저하게 마치 자기의 운명처럼 해낼 때 모든 것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조그만 것도 절대로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그걸 짚고 넘어가서 바로 잡을 때. 근데 그거는요, 선택된 사람이 아니면 안 돼. 옛날에는 의사 되면 팔자고 친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못 살 때 같은 후진국의 얘기예요. 의사는 팔자고 치는 직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진국으로 갈수록 의료 체계는요, 빚이 많게 돼 있어요. 선진국은 그래서 의료적인 빚이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은 혜택의 대상이 아니야. 갈수록 짐은 더 많아져요. 물론 부가가치가 많이 남는 전공이나 그런 병원이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부자나 특혜자들을 위한. 그러나 진짜라면 그러잖아요. 영국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혜택을 잘 못 받았어요. 병원에 가려도 그냥 집에 있으라고. 그런데 그래서 영국을 멸시하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지만 영국은 사실은 전국민 의료보험이고요. 모든 게 무료잖아요. 영국에 가서 당장 아팠는데 돈부터 내고 돈 가지고 오라고 돌려보낸 적은 본 적이 없대요. 무조건 받아요. 응급 환자면 무조건 수술하고 무조건 치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늦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의사란 직업은 원래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시대에 의사가 되는 사람은 진짜 소명감이 있어야 된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택함을 받은 사람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어떻게인가 한번 재주 피워보려고, 그것은 택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언약은 택함 받은 사람이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같이 읽을까요? 애굽의 길로 돌아가지 말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간 길을 돌아갈 수는 없어. 선교사들이 파송을 받을 때 뒤에다가 자기 집 그리고 다리를 불태운다. 그것은 돌아가지 않는 길을 가겠다. 어떤 자기의 결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만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앞서 달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고 애굽에서 감옥으로 갔다가 애굽의 총리가 됐지만 그는 다시 유골이 되어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서 막벨라 동굴에 묻히잖아요. 그러나 자기가 후회할 길은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리스도인과 복음의 사람으로 살면서 회고록이 무망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에 대한 길은 남길 수 있겠죠. 복음의 기록은 남길 수 있겠죠. 그러나 개인의 회고록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바울의 회고록 있나요, 성경에? 바울의? 예? 회고록 있어요? 바울의 회고록?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도 복음에 대한 고백 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후회되세요? 원망됩니까? 억울하고 슬퍼요? 예. 그러면 돌아가면 되죠, 뭐. 돌아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돌아가면 내가 왕된 삶. 애굽의 길로 돌아가지 마라. 왕들이 왜 애굽을 동경했을까요? 애굽은 말이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던 아합 왕 같은 말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죠? 예. 미국도 텍사스에 가니까 예, 그 사람들이 카우보이라 말을 좋아했대요.
그래가지고 픽업 트럭을 좋아한대요. 픽업 트럭 뒤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말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말이라고. 픽업 트럭에다가는 또 짐을 안 싣는 데네요. 또 짐 실 때는 트럭 부른 데네요. 예. 그건 예. 번쩍번쩍번쩍 해가지고 윤기나는 말처럼 타고 다니는 예. 카우보이들이 말을 좋아했다. 그런 것처럼 예.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왕들이 말을 좋아한 거예요. 저도 말을 좋아하는데 하는 말 좋아하고 타는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애굽의 길로 돌아가지 말아라. 애굽은 패망의 상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 보험 들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의 기억을 애굽의 우위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룻보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선대하신 거예요. 아, 롯보다. 롯은 소알 땅 여호와의 동산 같고 풍성하고 기름진 곳을 좋아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편에서 단을 쌓고 불을 켰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대우하셨습니다. 엘리보다는 사무엘을 실로의 성소의 제사장이었고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엘리보다는 어리고 부모에 의해서 성소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는 대우하셨습니다. 엘리 같은 사람 백보다 사무엘 같은 어린아이 하나가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꿔놓는다는 거죠. 여러분 아합보다는 엘리야였습니다. 디삽 사람 엘리야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근본도 없고 그리고 세례 요한과 같은 존재였지만 그는 오므리 왕조의 치세를 열었던 아합보다 훨씬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애굽의 길로 돌아가지 않는 세상의 문화에 좌우되고 타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뭐 코로나의 시대를 지난다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저희에게는 변함없는 길만이 있을 뿐이에요. 세상이 바뀌니까 아, 우리 기독교인들의 처세도 바뀌고 예배 형식도 바뀌고 뭐 이렇게 저렇게 바뀐다. 어떻게 우리는 대응해야 될까? 뭘 어떻게 대응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갈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만 지혜가 없겠습니까? 신문 사설만 또 못하겠습니까? 인터넷에 여기저기 오늘은 이것 내일은 저것 얘기하는 인터넷에 논객들만 하나님이 못하시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상이에요. 그래도 제가 언제 한번 보기는 보려고 그래요.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뭐라고 얘기하는지 반나절이면 다 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죠? 그게 뭐 노벨 물리학상도 아니고 반나절만 검색해보면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 다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쌀 때까지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도 꽤 있는데 저한테 뭐 보내준 것도 꽤 있고 특강도 하려니까 좀 기다렸다가 한목에 다 볼 거예요. 세 번째, 미혹되지 말라. 같이 읽기로 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미혹되지 말라. 예, 세상의 왕들은 미혹됐죠. 솔로몬도 미혹되고요. 그 다음에 북왕국의 19명 왕들은 한결같이 미혹됐죠. 남왕국의 20 왕들도 상당수가 미혹됐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미혹되는 일. 이건 언약의 정신을 깨뜨리고 공동체를 멸망하게 할 거예요. 미혹되는 신앙, 그건 뭘까요? 저는 쾌락적인 영성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쾌락적인 영성. 그래서 우리 공동체도 친교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이민교회들은 대부분 밥을 먹어요. 대부분이 아니라 예외 없이 밥을 먹어요. 우리 교회는 밥 안 먹는 교회로 유명한지는 모르겠지만 밥을 잘 안 먹어 왔어요.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이 안 돼요. 물론 가끔씩 청년들에게 식사 대접도 하고 행사 때도 먹기도 하지만 밥 먹는 게 일은 아니라 저는 그거예요. 그런데 많은 디아스포라 교회는 밥 먹는 게 일이에요. 밥 먹는 게 일이에요. 아, 예배보다 중요하진 않지.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그래요. 무조건 먹어요. 미국 가니까 교회 건물이나 시설 자체가 밥 먹는 게 중요한 한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장소를 확보할 때 공동체가 밥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밥 먹는 자리를 확보하는 게 사실은 예배당하고 둘 중에 하나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거기에 대해 논쟁할 생각은 없고요. 친교와 즐거움은 공동체에 필요하죠. 교인들끼리 서로 사이좋게 또 즐겁게 지내는 거 좋은데 정도 것입니다. 정도 것이에요. 그게 조금만 넘어서면 쾌락적인 영성, 예, 공동체를 미혹시키고 몰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나 스스로 무너졌던 제국의 시대를 보세요. 뭐가 있었는지. 쾌락 있죠. 원형 경기장에 그들이, 예, 그들의 쾌락과 즐거움을 즐기기 위한 것들이 도를 넘어설 때 그 문화가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솔로몬 시대는 지혜가 만발한 시대이기도 했지만 물질 만능의 시대이기도 했어요. 이것이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교회가 사역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사역을 많이 하게 되면은 항상 물질과 투자와 또 확장이 따라오게 됩니다. 선교지도 보니까 그래요. 선교지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 계속 확장하고 그리고 짓고 투자해야 되는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 반드시 어느 순간에선가는 한계치를 넘어서고 본질이 뒤바뀝니다. 우린 그걸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저는 이것을 옛날에 자연적인 타락의 과정이라고 얘기한 바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장했어요. 세상 문화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했어요. 그래가지고 축복을 받았어. 축복을 받았더니 그 축복이 혼자 알아서 길을 가버렸어. 그게 자본주의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까지 왔을 때 거기에서 제한하고 다시 나누고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게 안식년 제도죠. 열매가 많이 났다고 끝없이 나게 하다가는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시 쉬어주고 원점으로 되돌리는 거죠. 50년째 되면 완전히 원점으로 되돌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걸 증거해야 되는데 끝없는 팽창과 확장으로 가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고 미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끝없이 팽창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이 바로 그 길이에요. 잉여와 팽창을 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끝없이 복을 받는 것은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축복받으면요, 처음에는 차를 한두 대 사더니 그 다음에 가정불화가 생기고 그 다음에는 자녀들이 공부 안 할 거예요. 그죠? 예, 분명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면 자녀들은 공부 안 합니다. 이거 너한테 안 줄 거야. 하지만 자녀들은 믿지 않습니다. 결국 나한테 올 건데. 니들이 공부 안 하면 다 사회에다가 주고 니들은, 니들이 벌어서 먹어야 될 거야. 그러면 자녀들이 아멘하지만 속으로는 믿지 않아요. 부모에게 돈이 있는데 왜 공부하겠어요? 유학까지는 보내요. 근데 공부가 끝나지가 않아요. 부모가 돈이 있는데. 자녀는 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성도들을 그렇게 축복할 수는 없어요. 아, 그래도 성도들이 돈을 많이 벌면 교회도 유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에도 유익하냐? 아니요. 하나님의 일에도 교회도 유익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주지 않으세요. 사역과 그리고 세상적인 것이 구별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세요. 그랬다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대로 했다면 교회가 삼성보다 커졌어야 되죠. 그죠? 이렇게 기업만 못해요, 하나님의 일이. 그러니까 삼성보다 더 복받아 커져야 될 거 아니에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몇 명씩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먼저 없어지고 무너지겠죠. 우리 교회 장로님이 빌 게이츠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공부 안 하겠죠. 그리고 가정불화가 생기겠죠. 그러면 야, 저 돈 많은 장로님 가정불화에다가 애들은 공부도 안 하고 애들이 이상하고, 예, 약 먹고. 그럼 덕이 안 되겠죠. 예, 우리는 빌 게이츠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사역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가난하고 이렇게 돕는 손길이 없을까? 아니죠. 하나님은 미혹되지 말라. 애굽의 말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두로와 시돈의 배와 그들의 산업과 레바논의 백향목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압의 시장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아라. 우리에게는 잉여가 없는 잉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왕이 된 것은 세상에서 가진 것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살아갈 품위를 가질 만큼 주실 거예요. 그 이상은 아니에요. 그 이상은. 그 이상은 저주입니다, 여러분. 저는 돈 많은 그리스도인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돈 많으신 분들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폐망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서로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친교가 지나치면요 그것도 폐망의 길로 가요. 미혹의 길로 가는 거예요. 쾌락의 영성은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에서도 너무 놀지 마세요. 토요일 날 순모임하고 너무 잘 맞아서 은혜가 되고 우리 너무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밤 꼴딱 새고 주일날 예배를 아무도 못 드려요.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평생 말씀을 가까이 하라. 예, 왕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공동체의 영성을 지켜내고 언약을 지켜낼 사람이라면 너에게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타는 말? 이거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세상에서의 잉여와 팽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 실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옆에 두어라,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예, 말씀만이 은혜를 우리 곁에 잡아둘 수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고삐가 풀립니다. 그러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요. 죄는 뭐죠? 자기 주장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자기 주장이 많아지는 거, 이건 죄가 왕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왕되시고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자기 주장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살게 됩니다. 말씀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 우리는 모든 것을 사랑에 기초해서 보고 또 행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수호자입니다. 이 언약의 수호자, 언약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내는 사람, 이걸 신약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이 세대와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언약, 즉 복음의 지킴이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든 우리가 복음을 지킬 수 있다면 우리의 주변은 약속의 땅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는 등불이 분명하게 있다면 그 가정은 살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어제 6월 30일까지 우리 2020년 전반기에 성경 일독하자, 후반기에 또 일독하자, 그렇게 제안했고요. 이제 그 안에 일독하신 분이 있고요. 오늘부터 다시 창세기 1장 부터 6장까지 또 한번 일독하자. 예, 성도라면 바쁜 일이 있든 없든 직분이 뭐든 1년에 두 번은 성경을 읽자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의 길이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을 지켜내고 복음을 지켜내는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한 가정에 한 사람이 그렇게 말씀을 지켜내고 복음을 지켜내고 매일매일 말씀 암송하면서 있다면 그 가정은 살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깨어있고 그 복음과 말씀에 깨어있다면 우리 시대와 우리 시대의 교회는 살 거예요. 그렇죠? 암흑의 시대에 깨어있는 교회가 있었느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지역을 가도 깨어있는 교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등불이고 복음의 수호자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고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